자, 님버스가 물 봤습니다. 물 봤습니다.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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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사슴 아닙니다.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마치 눈이 온 것처럼 보이죠? 체감온도는 거의 영하입니다. 화시로. 거의 영하가 아니죠. 체감온도가 화시로 한 영하 1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전경이 조지아 시골 아침 전경입니다. 마치 눈이 온 것 같죠? 며칠 전에만 해도 나무 잎사귀가 많았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나무 잎사귀가 아직까지도 있네요. 마치 눈이 온 것 같아요. 예, 저기 비둘기 세 마리. 비둘기 네 마리입니다. 네 마리. 님버스 때문에 비둘기가 놀랐어요. 님버스, 아침부터 그렇게 쫄쫄 돌아다니노? 오줌 한번 누고. 님버스가 오줌으로 뭐 잡초나 마찬가지인데 녹였어요. 정말 추운 아침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의 없네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잔디인데 빳빳합니다. 그래도 안쪽에는 파랗네, 그죠? 위에만, 겉에만 꼭 그레이 헤어 같이 흰머리 같이 그렇네요. 님버스가 저기 보리수 나무에다가 오줌을 쌉니다. 발로 뒷정리하고 너무 춥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제는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아, 참, 어저께 제가 낚시를 하기 위해서 지렁이를 팠잖아요. 지렁이가 없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가네요. 이 차가운 날씨를 예감하고 지렁이가 땅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말 똑똑하죠. 어떻게 미문의 지렁이가 그 다음날에 올 기온 현상을 잘 아는지 희한하죠. 님버스가 또 오줌을 누네.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들고 눕니다. 님버스. 아이고, 그래도 님버스가 내가 만든 다리 위를 지났습니다. 그 다리 밑에서 이번에 방울뱀을 잡았죠. 정말 무시무시한 방울뱀이었습니다. 지금 딱 방울뱀이 나오면 좋은데 딱 기어다니다가 얼어 죽을 낀데 정말 멋집니다. 아무리 봐도 멋집니다. 올해는 눈이 조금 올 것 같은데. 아,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심어놓은 이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가 솔잎이 빠집니다. 희한하네.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냥 살짝만 잡아도 빠져요. My goodness.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밑에부터 빠져 올라옵니다. 이거잖아, 이거. 병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님버스가 오줌을 싸가지고 이래 될 일은 없는데, 소나무가 좀 컸잖아요. 큰일 났네. 이 소나무가 우리 집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것도 그렇네. My goodness. 이를 웃잖아. 아휴. 지금까지 애기중지하고 제가 키웠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네. 이 소나무는 앞으로 다가올 올 겨울에 어떤 자연재해를 예상할 줄도 몰라요. 미리 지금 포기를 한 겁니다.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기가, 그런 자연환경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놈들이 미리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머리숱이 많죠? 이쪽은 없어요. 그냥 길쭉합니다.
서로 부부싸움을 했나. 정말 멋지죠? 이야, 이것은 하나의 잡초입니다. 풀인데 너무 멋지네.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한번 보십시오. 정말 멋지죠? 이걸 딱 하나 끌고 가지고 귀에는 조금 힘들겠고 호주머니에도 좀 힘들겠고 머리 위에 딱 덮으시면 좋겠네요. 그죠? 딱 덮으시면 누가 보면 미국 백인 할매인 줄 알겠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걸 하나 딱 끌고 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갖다 줄까요? 백인 할매 되라고. 이거 꺾어 줄 때는 반드시 밑에 밑둥치부터 꺾으면 안 됩니다. 회초리가 될 수 있어요. 혼납니다. 정말 멋진 아침입니다. 님버스가 어디 갔는지, 아, 뒤에서 날라왔네요. 이런 아침에 서리가 많이 내렸죠. 서리를 밟고 다니는 기분이 그냥 기분이 아닙니다. 님버스 조심해라. 발 빠진다. 여기 앞에 엄청나게 큰 소나무가 있죠. 두 사람이 안아도 근거의 안을 만큼 큰 사이즈입니다. 이 나무를 제가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한 발 늦은 것 같아요. 이 나무를 만약에 켠다 그러면 사람을 부르려고 했죠. 기계 장비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세팅을 해가지고 이 나무를 켜면 아마 가격으로 따지면 요즘은 한 2,000불이 아니죠. 한 3,000불에서 4,000불 가치의 나무가 나오겠네요. 원래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방금 차가 두 대 함께 갔죠. 저에게 건축하는 자재를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님버스, 님버스.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냄새를 맡고 있어요. 여기 밑에 토끼도 있고 두더지, 다람쥐, 오징어, 꼴뚜기, 명태 다 있습니다. 여기야. 님버스가 바쁘게 움직이네요. 토끼를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저번에 토끼를 잡아가지고 저한테 대댕길까봐 토끼를 분리를 했죠. 머리하고 몸통하고 분리를 하고 머리는 저기 북쪽에 그리고 몸통은 남쪽에 묻어버렸어요. 님버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기 안에 들어갔네요. 자, 님버스 search around 하세요. 응? 미국에는 오늘부터 땡스기빙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어떤 한국 분들은 땡스기빙을 땡스개비라 그러더라고요. 땡스개비. 뭐 도깨비 날도 아니고 땡스기빙입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이죠. 정말 역사적인 그런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잔디가 얼었습니다. 물감으로 색을 칠해놓은 것 같죠. 님버스 안 추워? 님버스가 좋은가 봐요, 지금. 그 오줌은 님버스 그다 오줌을 싸노. 응?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오줌을 싸려고 했는데 안 짜리 같습니다. 이야, 여기도 댕구알 버섯이 여기 있었네요.
이 버섯은 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었어요, 얼었어요. 이 버섯은 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 버섯입니다. 철도 모르고 나가지고 얼어붙어요. 자, 님버스가 다시 서커스를 합니다. 통나무 위로 올라가죠. 다리 헛디디면 빠진다 빠져. 님버스가 나무 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가 그 잘른 나무 있죠. 그 나무를 제가 밥캣으로 옮겨 놓은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까지 거의 한 70야드죠. 그까지 이런 짜투리 나무가 아니죠. 이런 큰 나무 뚱치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저기서 매소리가 들립니다. 아야, 아야, 그러네, 그죠? 봐봐요, 그죠? 아야, 아야, 그러네요. 아마 쑥놈 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놈 매한테 꼬집어 뜯겨가지고 아야 아야 그럴 가능성이 많죠. 지금 제 오른손이 이게 사슴똥입니다. 사슴똥. 지금 제 오른손이 거의 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조지아의 시골 아침 분위기가 마치 땡스기빙 전날, 추수감사절 전날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얼어 죽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건너올 때에 배를 타고 건너왔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 미국이 정말 전통주의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그분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있을 수가 없죠. 여기는 염소똥, 염소똥이 아니고 사슴똥이 소복하게 있어요. 님 벌써 놀래라! 그죠? 거의 뭐 3층을 쌓아놨습니다. 웬만한 그 사슴똥은 이렇게 퍼뜨리 가지고 똥을 누는데 이 똥은 별난 똥입니다.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된장을 담을란가. 아니면 이 똥을 눈 사슴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누설 줄도 모릅니다. 지금 제 손이 얼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님버스는 시간 조금 더 보내고 오실래요? 갑니다.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가쁩니다. 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모아두었던 그 장작 있죠? 그 장작을 보여드립니다. 정말 많죠? 아직 조금 더 가져올 게 있는데 이 정도면 올 겨울은 지내죠. 잘 지냅니다. 우리 이제 텃밭 공원이죠.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엉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든 도라무통 훈제기죠. 이거 가지고 빵도 구워 보려고 합니다. 빵도 굽고 그리고 닭도 굽고 통돼지는 아니고 님버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님버스가 뭘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요. 아, 저기 대나무 있죠? 대나무 꼬지. 저기에 고기가 조금 붙어가지고 그래요.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님버스, 그만 좀 해라. 우리 집 가로등인데 지금 불이 꺼져야 될 시간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며칠 전에 본 그 달이죠. 대낮에 뜬 달, 그 형식입니다. 시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이 불이 켜져 있네요.
자동적으로 꺼지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켜집니다. 말을 안 들으면 제가 꺼야 될 것 같아요. 예, 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땡스기빙 보내시고요. 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안전하고 소소한 Thank you for watching.